안녕하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마이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전한 매장 앞에 나와 있어요. 매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긴데요, 원천동 574번지, 그러니까 수원입니다. 아직 간판도 안 붙었어요. 위에 보면 커튼 간판 하나만 붙어있고 저희 건 없습니다. 다음주에 붙을 예정이고요. 그래도 입구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제가 붙여뒀기 때문에 신성조 가게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영업시간은 11시부터 6시, 토요일 휴무입니다. PC 판매 전문점이고 부품을 따로 팔거나 아니면 타업체 제품 수리는 받지 않습니다. 타업체 제품 수리 안 받는다고 하니까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짧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제 입장을. 저희는 이제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AS를 해드려요. 그 AS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1년은 완전 무상입니다. 택배비고 뭐고 안 들어가요. 2년, 3년 차는 저희가 3만원 정도의 소정의 공비를 받고 고쳐드리는데요. 이 공인비라는 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왜? 간단한 데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이제 택배 포장을 하고 택배비를 우리가 내야 되고 이제 보내잖아요, 물건을. 그리고 2, 3일 지나 다시 물건을 받고 재조립을 합니다. 파워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선정리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CPU 고장나도 서멀 재도포라는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도착하고 나면 혹시 다른 데 불량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항목을 좀 빡빡하게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부팅도 다시 해보고 버튼도 문제 없는지 보고 여러 개를 체크하다 보니까 하나 붙잡고 한 명이 고스란히 4시간, 5시간 이상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직원은 주문을 아예 못 받겠죠. 그래서 하루에 AS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주문을 두세 건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좀 꼼꼼하게 봐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비용을 높게 책정하면 AS 오신 분들이 싫어할 거고, 그렇다고 낮게 책정하더니 저희 가게가 망할 지경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이분이 남았을 때는 욕을 해줘도 손해를 크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업체 제품은 받지 않는다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매장 소개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매장에 요 입구로 싹 들어오시면은 원래는 이쪽에 테이블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하는 공간이 될 텐데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해서 지금은 다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 테이블 의자에 앉으셔서 이게 손님용 PC입니다. 보면은 메모장이 있을까요? 메모장에 자 신성조 게시판 들어가서 다음 카페 가입하시고 견적 게시판 구매자용 글에 글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은 저희는 방문한다고 우선적으로 조립해드리기 어려워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적으면 글 적은 순차적으로 그리고 입금한 순차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글을 남겨두면 언제 방문했는지 알기 때문에 AS 기간에 헷갈릴 일이 없고 그리고 견적 내용 자체가 견적 게시판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편하게 내가 무슨 견적을 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디가 고장난지 확인해보거나 부품별 AS가 얼마 남았나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저기에 글을 어느 정도 적고 나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 오시면 제가 앉아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다나와 사이트를 띄워놓고 견적 하나하나 체크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여러분하고 의견을 나눠서 견적을 짜겠죠. 그리고 총 액수를 적어 드릴 겁니다. 뭐 적어 드린다고 무조건 사라 이건 아니에요. 액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고 아니면 빠이빠이 하는 거죠. 이쪽 뒤편에는 직원의 조립 공간입니다. 우리 막내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막내 직원도 지금 만 4년이 지났고 5년 차예요. 그래서 실력이 괜찮습니다. 이쪽에는 차후에 저희가 자주 나가는 케이스들 진열하는 공간이 될 거고요. 옆에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썼던 부품들 박스가 모여 있습니다. 판매하려고 나열해 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고가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을까요? 4090이라든지 Z790 밑에 X670 타이치 익스트림 X670 이런 것들 얹어져 있는데 이거는 다 이제 제가 테스트 용도로 쓰고 안에 들었는 것들도 있고 비웠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허전해 보여서 진열해 둔 겁니다.
아직까지 박스가 잔뜩 쌓였는데 짐 정리가 덜 끝나서 그렇고요. 이쪽은 좀더 고참 직원들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도 바쁘게 일을 하고 퇴근했기 때문에 박스들이 좀 쌓였어요. 여긴 직원용 냉장고. 아, 참. 이거 TMI인데, 지금 냉장고에 보면은 비락식혜가 들어있는데, 제로 시켜 먹어보셨어요? 꽤 괜찮던데. 여튼, 저 끝에는 이제 창고입니다. 볼게 없어요. 저희 매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은, 방문했을 때 상담했는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매장 에피소드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조금씩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다만, 채널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아무래도 그런 브이로그는 판매를 위한 브이로그가 될 거기 때문에 채널 아예 분리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드릴 거고, 신성조 채널은 늘 꾸준히 3일에 한 번씩 여러분 볼 만한 표, 그러니까 정보가 될 만한 것들 취합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그런 영상도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 달 테니까 꾸준히 들어와서 재미삼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 견적 짜드리는 거 보고 참고하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 왔으니 제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기 뭐 모든 걸 생각해서 좋은 입지라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월세가 한 3배쯤 올랐거든요. 3배쯤 올랐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영상도 좀더 열심히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빠이빠이!